무게의 말씀을 하기보다는 진심으로 강연 공부와 그리고 협회 차원에서 하신 일들을 저희들이 경청을 하고 성장의 동반자 이익 창출의 대상으로 시각이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고 하는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주 수익 보전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물건의 납품가를 지속적으로 인하였습니다. 다른 정부 입장에서는 동의한 게 많은 피해를 갖고 있는 것이 사실. 나무면 버리면 전부 내 비용으로 들어가 보니까 이 비용에 대한 리스크? 지금 편의점 업계에 후발로 들어오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시장 환경도 어려운 고객이 가장 필요하신 고객이 있어야 가맹 점주나 가맹 홍보가 있는데 고객을 등하시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정주인들 마음을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상생활이 나온 거에 대해서 우리 정주인들이 과연 얼마만큼 받아들이고 또 얼마만큼 도움이 될지 내 말씀을 들어보고 싶다. 지금 하신 것처럼 인대로 그다음에 카드스 정말 현실적으로 정부 차원의 범정부 차원의 뭔가 좀 개선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가맹 손과 가맹 복부의 얘기를 아주 듣고 저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